누구세요? 누구세요? 자, 여러분 마네킹 왔습니다. 예. 마네킹 와서 시바견 씌워놨는데 얼굴 형체를 찾을 수 없어. 예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사이드머입니다. 사이드머. 자, 오늘은 제가 봄 인호 피자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. 소리 질러. 죄송하고요. 자, 오늘 제가 주문한 도미노 피자 메뉴는 문어 피자라고요? 문어밤 슈프림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 내가 이거 오늘 제대로 까줍니다. 도메뉴 피자에서 신민호로 나온 문어밤 수림프. 문어랑 새우를 넣었다는 뜻이죠? 예, 거기에다가 치킨 퐁두 그라탕. 아, 문어밤 슈림프 M 사이즈가 M이 31,000원. 그리고 치킨 퐁두 그라탕이 아마 요거일 거예요. 이게 8,800원인데 반값 할인이 돼. 신메뉴를 시키면은. 예, 그리고 포테이토 순살치킨 거 새로 나온 사이드에 7,800원. 그리고 코카콜라 500ml 1,400원. 갈릭 디핑 소스 5개 해서 1,000원. 그리고 1,900원 45,600원.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와, 요즘 피자는 대출받아서 먹어야 돼. 너무 비싸가지고. 미쳤습니다, 진짜. 하지만 여기서 매니아 뭐 피자 30% 할인해서 9,300원 할인돼서 총 금액은 36,300원이에요. 이거 피자 가격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오늘은 다 신메뉴로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거 뭐 그라탕인지 시부렁탕인지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거 뭐 여기 뭐야? 타르가 이렇게 막 있어요. 까맣게. 저 병신 새끼 저. 오늘은 쌩얼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저의 초심 가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. 귀찮아. 오, 이거 썸네일 각이다. 이거 썸네일 각이다. 각이. 뒤에서 자꾸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으네. 도미노 정신 났네. 정신 났어요. 이거를 3만원 주고 먹으라고? 이거를 3만원 주고? 이거는 아니 이거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심심해. 갈릭발로 한번 먹어볼게요. 또 이게 갈릭이랑 안 어울리는 피자들이 있거든. 예를 들면 홍어피자라든지. 문어 안 딱딱하냐고? 문어만 한번 먹어볼게요. 따로 요거거든요? 개불을 쓱쓱 썰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 피자는 갈릭발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피자는 갈릭 없으면 못 먹어. 자, 갈릭 잘 뿌려서. 어우, 맛있다, 맛있어. 쿠팡에서 길가다 알아본 사람 있냐고요? 아까 한 22명 정도 있었고 어제 몇 명이었지? 어제가 37명? 그 정도? 어우, 그라탕 이거 너무 이거 이거 봐봐요. 쏟아지지도 않아 이거. 어우, 벌써부터 피자가 땡기는 그런 맛이야. 팝니다. 42만원.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.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 갔다 왔어요 오늘. 그거 위내시경 한 거 보니까 식도에 뭐 출혈도 있더라고요 좀. 일단 한 달치 약을 좀 받아왔습니다. 흐름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? 관련이 있을까? 관대현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
독도 아직 집에 안 갔나? 독도 출발한 지 오래됐는데 나 이 새끼 사고 난 건 아닌가 좀 걱정돼. 만약 독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나의 컴퓨터 부품을 사기친 죄가 아닐까 싶은데. 마네킹 입양 기념으로다가 마네킹과 낭만의 왈츠. 5점 내기 3점 고맙습니다. 마네킹 입양 기념 낭만의 왈츠 한판 탄판 땡겨달라고? 아 가위 아 나 진짜 간도 안 본다며. 마마무 휘인님이 제 영상 자주 보는 거 아니냐고요? 알죠 그럼! 알죠! 알죠! 목소리가 좀 울리긴 하는데 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라니까요! 피자 정보야? 맛있게 생겼다고? 제 말을 귀로 들으세요? 와 진짜 퍽퍽하다 전체적으로다가. 이게 바로 사하라 사막 먹방인가? 아이 날파리 가사끼가 와 잡은 거 봐. 아 애둥이의 사랑님 3만원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이 제품에 와 진짜 장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. 소 오수도 되게 심심하고. 전선이라는 분이 다음에 독두 만나면 볼에 뽀뽀한다는데 독두씨? 기대하셔요? 굿굿거리고 있어. 좋은 생각이 났어. 이 지금 그라탕인지 지랄탕인지 좀 심심하거든요? 여기다 갈릭을 이렇게 뿌려 먹는 거야. 갈릭에 미치고 갈릭에 도르는 사람. 갈릭스도 지금 하나, 둘, 넷, 다섯 개째입니다, 다섯 개째. 맛이 다 심심하네요, 진짜. 아, 에드머로 엉덩이 이름 써주세요님. 아, 엉덩이로 에드머 써주세요님. 2만원. 아니 근데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한 게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먹고 봉지에 넣어놓으면은 날파리가 꼬여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문이나 이런 거 문 다 닫아놔도 거기 생겨. 그럼 애초에 그 음식에 그 날파리에 알이 들어있었다는 건가? 자 얼마 전에 독두네 집 갔다 왔는데 바퀴벌레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들어가자마자 개밥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.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바닥에 음식물 찌끄레기랑 뭐 이것저것 뭐 다 들어있어요. 먹기 싫어! 바퀴벌레 배 뒤집는 이유가 배 만져달라고 하는 거라고요? 그리고 난 만져줬었는데 발로? 물론 너무 세게 만져서 터져버렸지만. 저 엽떡 싫어해요. 예, 엽떡 같은 그런 그런 스타일 떡국 별로 안 좋아하고. 예, 갈릭 뿌려놓은 이 그라탕이나 한번 잡숴 보겠습니다. 마이티 온리 원 후 더즌 노 하우 투 스픽 코리안? 노! You are not alone. We are together. You understand?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도메뉴에서 신민요로 나온 그 피자를 우리 독두가 사기친 PC 부품 GTX 1060 6GB짜리 삼성 SSD 1TB짜리와 함께 먹어봤는데 맛은 저는 뭐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. 고1 손은 또 당하기 싫기 때문에 예, 그냥 뭐 재구매 의사는 없습니다. 예, 없어요. 가만 보면은 최근 들어서 도메뉴 피자를 재구매했던 적이 없어. 방송 아닐 때 예, 저는 보통 방송 아닐 때 피자 시켜 먹으면은 저는 보통 피자 알볼로 시켜 먹어요. 예. 피자는 피자 알볼로 시켜 먹고 치킨은 프라다 예.
치킨은 프라당 먹고 그리고 떡볶이는 신전 떡볶이 또는 스쿨푸드에서 맥가떡 그렇습니다. 예, 아무튼 뭐 이번에 이제 기대도 안 해. 야 민호야 이제 기대도 안 해. 뭐 보겠어요 제 영상을. 만약에 제 영상 보고 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. 할 일 없으세요? 제 거 볼 시간에 더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들 그 여론을 파악하세요. 예. 자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